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분이십니다. 포천가평 당협위원장이신 최춘식 국회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룹 파이팅! 포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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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선거 유세 시작한 지 두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포천 장날이 벌써 두 번째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연사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렵죠? 네! 정말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직격탄 맞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그거 받아가지고 그 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지원금 받는 거하고 자유롭게 영업하는 거하고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맞죠? 우리는 자유로운 영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자유로운 여행과 자유로운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것을 꽁꽁 틀어막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앞으로 더 유지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한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이 많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두드러진 거 오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 정치 역사가 어땠습니까? 호남과 영남이 갈라져 있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충청도가 따로 있고 경기도가 따로 있고 전라도가 따로 있고 제주도가 달랐습니다. 영남은 호남에서 배척 세력이고 호남은 영남에서 배척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표현은 현저하게 갈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타파하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얼마 전에 호남의 목사님들이 300분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 선언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이분들 그 영남과 호남 세력에 타파하는 그분들 맞죠? 그리고 그저께 1335명의 호남의 민주당 전현직 당원들이 집단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5년 전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믿었다. 문재인을 믿었고 문재인 측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믿었다. 그들이 호남을 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호남을 구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들이 한 얘기는 하나도 지켜지는 것이 없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 동과 서를 갈라치게 한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본인들이 바라고 있는 표를 가져가기 위한 방법밖에는 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 호남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이 지켜진 것이 없는 이와 같은 호남을 홀대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신뢰를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을 포기하고 윤석열을 선택한다.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옳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작년에 2020년도 호남인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배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253명 지역구 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47명의 비례대표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당선권이 20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20번까지의 그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25%, 4분의 1을 호남에 할당하기로 당원과 당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은 무조건 5명은 호남인의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이미 당원과 당규를 개정해서 만들어 놓은 국민의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남을 배려하고 동서와 남북을 배려하는 통합정치를 이미 시작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호남인들이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다섯 분의 최소한 비례대표 호남인들이 호남 발전을 위해서, 호남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그것을 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운천 의원이 호남인으로 우리 비례대표에 당선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호남인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 9일이 지나고 나면은 3월 9일 이후에는 이제 영남인이 따로 없고 호남인이 따로 없고 충청인이 따로 없고 경기인이 따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뭉치는 그와 같은 통합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에 누가 설 것이냐? 바로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 선봉장이 돼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얘기합니다. 앞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는 법치를 준수하는 법치 정부가 될 것이다. 적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가 많이 보여준 겁니다. 폐단이 쌓여있는 것이 적폐라고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청산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 정부는 없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와 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져 나가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느냐? 그것이 있을 때 청와대의 입김이 법치를 준수하기 위한 그런 법원과 검찰에 입김을 넣기 때문에 그 자체를 폐지하고 검찰의 자율성에 맡기고 법원의 자율성에 맡겨서 이 나라를 법치주의 그 테두리한테 놓고 이 국민들을 법에 보호해 놓고 그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그 의지를 분명히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또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를 철저히 하고 자기 본연의 자세를 가져가면서 책임감을 느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 앞에 연사가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옥죄고 있는 방역패스, 사회적 거리 두기, 그 다음에 이 마스크, 그 다음에 PCR 검사 모든 거 재검토하는 그와 같은 과정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역사회에 다 펼쳐주겠다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을 배려하고 국민을 배려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 반드시 대통령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이제 다음 정부는 청와대를 포기하고 국민들 앞에 나가서는 바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거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되면 반드시 그거 지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원하는 그런 전문가들 다 채용하고 그 전문가들이 의견을 가지고 이 국민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정부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국민이 필요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부 만들어서 정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거, 그 전문가들이 실수한 거, 이런 거 다 몰아서 오롯이 그 책임은 나 윤석열이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투철한 책임감으로 뭉쳐진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통치하는 이 정부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정부가 어떻게 우리 국민을 지켜주겠습니까? 주적 개념이 뭐냐고 물을 때 그걸 대답하지 못하는 이 정부의 관료들, 이 사람들 믿고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고 국민은 국가의 뜻을 따르는 이런 화합된 나라, 이 정부가 바로 국민의 정부입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이제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17일 남았습니다. 3월 9일이 지나고 나면은 세상은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에 당선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후보가 정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명정대한 정치 세상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국민들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포천시가 가장 앞에 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좋은 세상 맛볼 수 있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정치 잘하는 그런 사람 앞세워서 정치 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이 포천이 함께 잘 되고 잘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사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그 좋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포천 발전! 윤석열! 좋아! 자, 빠르게 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